비둘기와 공항철도 타고 떠나요. 우와! 여기가 공항철도 서울역이가 사람 억수로 많다. 그러게. 그나저나 너무 기대된다. 해외여행이라니. 나 해외여행 처음 가봐. 나도. 근데 공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가 도와줄까? 누구? 안녕. 우리는 공항철도의 스피. 나루야.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요정이지. 공항철도의 요정? 그래. 너희들 혹시 인천공항에... 인천공항에 가려고? 그럼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가는 직통열차를 타면 돼. 뭐라고?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그럼 따라와.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체크인을 마치고 무거운 짐도 여기에 맡기고 몸만 가볍게 공항으로 가면 돼. 좋다! 자, 이 열차가 직통열차야. 이걸 타면 공항까지 1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어. 우와, 거의 순간이동 아니야? 응? 왜 그래? 방금 뭔가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나? 갑자기 무슨 기운? 기운? 겁나는 기운 말이다. 방금 강림 오빠의 닮은 사람이 지나갔다고.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또 존재할 리가. 아이고 뭐래.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빨리 타자. 우와, 풍경 대박. 게다가 억수로 빠르다. 눈 깜짝할 새 도착하겠는데. 열차가 멈췄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이건 설마. 그래, 이번에는 진짜다. 귀신의 기운이 느껴진대. 어서 귀신을 찾아보자.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우리 오빠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랑 분명히 같이 앉아있었는데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그게 대체 어떻게? 순간이동이라도 한 건가? 아니면 귀신이 시간을 멈춘 건가?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 이상한 거라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가방에 낡고 작은 괴종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설마 괴종시계라면? 그래, 이제 알겠어. 이 열차를 멈춘 귀신의 정체는 바로 현옥기야! 아이가! 없어졌어! 현옥기는 시계 종소리로 사람들이 체면에 걸어버리는 악기다. 모두가 체면에 걸린 사이에 아들을 데려간 게 틀림없다. 어서 현옥기를 찾아내야 돼! 이쪽이야! 현옥기, 그만둬! 우리가 사람들을 보호할게! 이쪽으로 오세요! 시! 나루! 방어막! 사람들은 이제 안전해. 대체 왜 열차에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아이들을 돌려줘! 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빨아들이지. 여행으로 부푼 아이들의 마음이 가득 찬 이 열차만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또 없다고! 아이들의 마음을 멋대로 이용하지 마! 시끄럽다! 이야! 시간 정지의 요소! 겟! 지금이다! 나와라! 도깨비볼! 겟! 됐다! 아직이다! 소리 들으면 안 돼! 체면에 걸리고 말기다! 다들 귀를 막아! 안 돼! 이미 늦었다! 안 돼! 수신의 불! 핫! 강림아! 다들 괜찮아? 네! 구해줘서 고마워요! 방해하지 마! 야! 등장의 나무! 움직일 수가 없어! 야!
이대로 사라질 순. 이겼다! 그나저나 강림이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어,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시계를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귀마개 덕분에 최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고. 봐봐라, 내가 아까 강림 오빠야 봤다고 했지. 역시 강림 오빠야 같은 꽃미남은 어디에도 없다 아이가. 그래. 멋지지?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마곡대교로 한강을 건너고 김포공항을 지나 영종대교로 바다를 건너거든. 그리고 인천공항 도착! 둘 다 여행 잘 다녀와. 강모빠야, 내 간대. 빨리 가자. 귀신 소동 때문에 늦어졌으니까 서둘러서 체크인 해야 돼. 어? 아, 서두를 필요 없어. 아까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탑승 소속과 출국 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걱정 말고 빠르게 비행기 탑승장으로 가면 돼. 진짜? 우와, 대박! 참, 스피랑 나루 진짜로 고마웠대. 덕분에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공항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을? 너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걸. 다음에 또 올까지? 다음어! 언제든지 놀러와. 우리는 친구들의 여행을 언제나 응원하니까. 우리 다음 여행은 또 어디 갈까? 우리는 무슨 다음 여행 얘기를 벌써 하노. 돌아가려면 어디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스피 나르가 도와드릴게요.